경기도 안양의 한 사회복지관. 이곳에선 혼자 사는 어르신들과 장애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이곳에서 희망일촌으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 비산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승용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겨울이 되면 형편이 어렵거나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 어르신분들에게 더욱 신경을 쓰곤 하는데요. 유난히 춥다는 올겨울을 걱정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먹을거리 걱정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저희와 함께 김장을 담그고 배달해 주실 희망일촌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도와주실 분 안 계신가요? 희망일촌을 사랑해 주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슬기고요. 김대호입니다. 그나저나 말이죠. 날씨도 추워지고. 점점 추워져요. 특히나 요즘에 김장철이잖아요. 네. 저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밥을 정말 잘 먹거든요. 그래요. 특히 김장철에 김장을 많이 하면은 맞아요. 우리 어려운 분들이 정말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김장은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뒷집, 옆집, 앞집 막 이렇게 그쵸. 모여가지고 옷은도 같이 해서 다 나눠 먹고. 네. 그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승희 씨, 네. 김치 맛있게 담그는 방법 혹시 알고 계세요? 김치 맛있게 담그는 방법 일단은 고춧가루가 좋아야죠. 고춧가루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신선한 배추. 맛있게 먹을 이렇게 식상한 얘기만 할 줄 알았어요 지금. 내가 또 예. 오늘은 또 컨셉이 데이터 대응이다. 데이터? 자료 조사를 또 굉장히 철저하게 해갖고 왔어요. 그럼 뭐 어떻게 만들면 김장을 맛있게 하는지 좀 풀어놔 봅시다. 일단은 예. 음식의 기본은 마음가짐. 배추를 들어서 들어서?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오늘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렇게 하면은 김치가 진짜 맛있어져. 어떻게 해요? 아 맛있어져. 여러가지 한대요 지금. 예쁘다. 이렇게 정말 맛있어진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착해져라 착해져라 거짓말 좀 그만해라. 너나 착해져라 너나 착해져라. 아니 저희가 자꾸 이런 시간 낭비 하지 말고요. 그래요. 빨리 희망의 촌분들 저기서 오글오글 떨고 계시는데 모셔봐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희망의 촌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어디서 나오신 분들인가요? 강릉시 철산동에서 김현우 씨 가족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네네. 큰아들 준호, 이준호. 저희 큰아들. 네. 그다음에 작은애 이승호입니다. 아우 우리 승호가 몇 살이에요? 8살이요. 아 요렇게 있으면 굉장히 잘 어울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김치를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서 김장을 담가서 네.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리도록 네, 노력을 김장은 해야겠죠.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김장 담그러 다 같이 출발! 오늘의 할 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치를 담가라. 먼저 김치가 절실한 분들을 뵈러 복지관으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 찾아왔네요. 이쪽으로. 네. 야, 잘 찾아왔네요. 또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아, 저희가 이번에 김장을 좀 담그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장을 좀 담궈서 어려운 분들에게 좀 넉넉하게 한 가정 넉넉하게 이렇게 김장을 좀 담가드려서 예.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탁을 좀 드려보자 이번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럼 저희가요 지금 빨리 출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김장 재료를 구해서 김장을 빨리 해야 됩니다. 실시하도록 하죠. 네. 출동! 대규모 김장을 위해 희망일촌 출동! 뭐야? 김치를 담그려면 우선 필요한 재료부터 구해야겠죠? 그래서 희망일촌이 일단 복지관 근처의 한 시장에서 장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배추가 7,000원. 7,000원? 2,600원 아. 가져가 그냥. 그러면은 2,600원 주시고 지금 원가로 싸고 질 좋은 물건과 더불어 넉넉한 인심도 한 움큼 담아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희망일촌이 해야 할 김장은 자그만치 4,000포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먼저 호흡 좀 가다듬고 난 후에 그 다음 챙길 것이 바로 청결.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무장하는 희망일촌 되시겠습니다. 힘들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쉽진 않아요?
좋아요. 이날 희망일촌 외에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약 300명의 봉사자들이 김치 담그기에 일손을 보태주었는데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김치인 만큼 배추속도 넉넉히 채워봅니다. 김대화 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너무 잘하세요. 아니, 솔직히 말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저는 장가 가도 되겠어요. 아하, 장가 벌써. 나연아, 아저씨 같은 남자 어때? 사랑으로 정성껏 담근 김치들이 금세 그득그득 쌓이는데요. 슬슬 지쳐가는 김대호 아나운서. 김장 사천 포기하는 게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배추가 줄질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말이 사천 포기지 끝이야 뭐야 끝이. 밑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배추가. 슬기야, 오빠가 이러고 있다. 어?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어디쯤인 거예요? 한편 일찌감치 만들어진 김치를 들고 배달에 나선 슬기 팀. 왔잖아요. 그런데도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어르신 계세요? 네. 아, 여기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해맑게 말해주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저희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예. 많아서 식구가. 아이고, 많이 오셨구나. 네.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시는 홍준표 어르신. 5년 전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허리와 어깨에 통증이 심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변변한 먹을거리 하나 없는 어르신께 희망일촌이 김치를 전해드리러 갔습니다. 저희가 좀 약속하게나마 이렇게 김장김치를 배달을 하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접, 네. 와. 지금 저희가 딱 들어왔는데 지금 전기장판이 깔려있어서 엉덩이는 굉장히 따뜻한데 우풍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코끝이 시려가지고 지금 견딜 수가 없거든요. 여기가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보일러가 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바닥이 엉큼 차가우니까 냉기가 돌아요, 냉기가. 우리 어머니 식사는 혹시 주로 반찬은 어떻게 하세요? 뭐 집에서 반찬 뭐 김치찌개도 해 먹고 뭐 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두 가지씩 해 먹어요. 한두 가지씩. 김치가 사실 이런 겨울철에는 되게 필요하잖아요. 아유, 다른 건 없어도요. 김치만 있으면 막 먹어요. 오, 겨울이 되면은 김치를 해 드실 수가 없잖아요, 추우니까. 아, 못하죠. 예. 드디어 김치 개봉 박두! 박수를 여자 구수한 김치 냄새가 방 안에 한가득인데요. 일단 냄새는 합격! 과연 맛이 어떨까요? 그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어떠세요? 김대원 아나운서가 이거 자기가 한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옆에 분들이 도와주신 걸 거예요. 야, 다행이네요. 입맛을 좀 맞으시는 거예요? 예. 배추와 수고와 그 양념과 아유, 네. 그 귀한 것을 부디 맛있게 잘 먹어주세요, 어머니. 그럼. 네네. 이렇게 예쁘게 와서 이해하는 거. 맛있게 오늘... 못 먹어. 배달팀이 무거운 김치를 들고 열심히 집들을 돌고 있는 사이 김장팀은 부지런히 배추 속을 채우느라 분주한데요. 어찌나 손빠르게 김치를 만들었던지 김치소가 동이날 지경이랍니다. 지금 이 소를 버무리 사는 게 되게 필요하대요. 근데 저는 또 소를 되게 잘 버무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복잡해, 복잡해. 김장 사천 포기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많은 배추를 감당하려니 결국 김치소 담당팀이 따로 생겼습니다. 김장팀에서 김치소 팀으로 파견나간 희망일촌. 추운 날씨에도 땀 흘려가며 김치소를 버무리는데요. 과연 간이나 잘 맞았을까요? 안 짭짤하다. 좀 짜요? 안 짜. 짜증 안 내서 더 넣어야 돼. 이게 양이 적잖아. 다시 시작해야 돼. 쿨하게 그냥. 그냥. 반영하시죠. 고된 작업에 점점 지쳐가는 희망일촌. 정말 쉴 틈이 없는데요. 희망일촌 파이팅입니다. 어떡해.
또 다른 친구들이 오겠죠? 또 다른 친구들. 고기도 맛있습니다. 지나가던 어르신도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데요. 오후가 다 돼서야 서서히 작업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배달되는 동안 신선할 수 있도록 단열용 스티로폼 박스에 잘 포장을 합니다. 몸은 힘들었어도 수북해지는 박스를 보니 희망일촌의 소감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분명 김치 받는 분들은 아 이렇게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돕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마음이 따뜻하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한편 슬기팀은 두 번째 배달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예쁘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이게 김치거든요. 예, 예. 저희가 작은 정성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가져와 봤거든요. 예,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아우, 많이 도움이 되죠. 아, 그래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어떻게 이렇게 딸을 이쁘게 잘 키웠어요? 그냥 얘가 키울 줄 모르니까. 지절로 자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얘만 붙들고. 그냥 얘만 믿고 사는 거죠. 예. 우리 성훈이는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데 커서 뭐 되고 싶어요? 응? 얘기해봐, 네가 하고 싶어. 의사. 의사 되고 싶어요? 왜 의사 되고 싶어? 뭐라 그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아유. 괜찮아. 많이 아파서. 예. 할아버지도 허리하고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네. 할머니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 서원이가 의사 돼서 다 고쳐드리고 싶구나. 아유,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네. 아유, 우리 서원이가 오니까 할머니도 오시잖아요. 아유, 우리 서원이 괜찮아. 괜찮아. 너무너무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정신지체 3급인 서은이 엄마는 딸을 혼자 돌볼 수가 없는데요. 모녀를 볼 때마다 맘 한구석이 아려온다는 라규아 어르신. 이 새 식구가 올겨울엔 따뜻히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치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이고 아주 좋은 건강 음식이기 때문에 아마 먹으면은 쑥쑥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서은이가 할머니 식사하세요. 엄마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식사 잘 챙겨드려요. 이제 방학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할머니랑 엄마랑 할아버지랑 다 같이 식사 챙겨드리고 그 밥 먹고 나서 약도 챙겨드리고 그러면 우리 서원이 의사 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지? 희망일촌이 담근 김치. 과연 서은이도 좋아할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척추가 안 좋으신 할머니를 위해 직접 김치를 옮겨 담아드리는데요. 네. 섬세한 희망일촌의 정성에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그만하네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김치가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식구들이 너무 잘 먹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겨울 내내 이 김치로 잘 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희망일촌의 작은 발걸음이 서은이네 가족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치와의 전쟁이 드디어 예, 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정말 오늘 좀 약간 고생 많으셨죠? 네, 저희가 뭐 많으셨죠, 예, 일일이 이렇게 배달은 했지만 배달하면서 사실 그런 걸 느꼈어요. 야, 이거 이렇게 김치 이만한 거 담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그렇죠. 저희 예. 진짜 배추에 파묻혀 죽는 너무 많아. 이렇게까지 많은 배추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그래도 마음만은 좀 뿌듯하네. 저희 근데요, 김대우 씨 혼자 한 척하지 말고요. 예, 뒤에서 함께 고생해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네. 열심히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응. 오늘 어땠어요? 보람찬 하루였고요. 저희가 만든 김치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발로 뛰어다니는 우리 준호! 네. 오늘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오늘 참 힘든 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보람이 된 것 같아요. 힘드신 분한테 많이 도와줬다는 거 뼈 빠지게 느낀 것 같아요. 뼈가 빠지게 느꼈다. 야, 멘트가
주옥 같아요. 이렇게 봉사는 예, 예.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성숙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어? 아.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희망의 촌은 대한민국 봉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희망의 촌이 되는 그날까지. 자 다같이 희망의 촌 화이팅! 화이팅!